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선 7기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정과 관련해서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민선 7기를 힘차게 출발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에는 광양시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선 7기 광양시의 비전인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선포를 하고 시민 모두가 지역 발전을 다짐하면서 모두가 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포스코와 5,700억 원의 2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훈련 투자 협약을 재개를 했고 세풍 산단에는 융복합 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돼서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사업에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광역로가 태인동에 선정되는 등 4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네. 광양하면 제철소 때문에 이 공업도시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수나 순천에 비해선 이 관광 분야에선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약한 느낌이에요.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과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네. 때문에 민선 7기에는 지역 산업 구도를 좀 다변화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와 또 예술, 관광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5대 핵심 사업 중에 3대 사업을 관광 분야로 정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어린이 퇴학박스를 조성해 나갑니다. 이순신 대교에는 야간 갱강을 특화를 하면서 해변 공원을 조성하고 네. 유람선을 거기에 띄울 생각입니다. 섬진강에는 옛 백기를 복원하고 또 마리나 항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비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놓고 예산과 운영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어린이 테마파크는 우리 시의 구봉산 일원의 20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어린이와 가족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이를 두고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빨리 하라는 또 이 독촉도 있고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이 테마파크는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또 시민 이를 이용할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내에 또 국외의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는 우리 시가 민선 6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컨셉에 부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양시에서 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이 청년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생각보다 이 사업이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고 주택금융공사 또 신한은행과 협약을 해서 주택구입자금이거나 전세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90세대에서 한 70억 원을 지원을 했고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9%가 이게 만족하다,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연소득 4천만 원까지만 지금 하는데 예, 소득이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서 조금 변하겠습니다만 7,500만 원부터 1억 원 이내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은 청년 행복주택을 830세대를 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장애 공간도 마련을 했고 예, 청년 수당과 교통비도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전남 도립 미술관과 전남 최초의 공립 예술 고등학교가 착공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은 어떻나요? 예, 기대가 큽니다. 도립 미술관과 예술 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미선 6기에 유치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 결과들이 이제야 가시적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예, 도립미술관은 옛 광양 역사 그 조변회가 들어섭니다. 예, 450억 정도 예산이 들고 2020년에 예, 개관을 합니다. 예, 도립미술관 옆에 있는 오래된 양곡창고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또 폐철도를 또 이용을 해서 명품 숲길을 조성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특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나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중마동에 들어서는 예술고등학교는 국외학급 180명 규모로 이것도 2020년에 개교가 됩니다. 네. 예술중학교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술대학교까지 유치를 해서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외곽화로 발전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양은 또 이 공업도시니까 경제소득이 좀 다른 전남 시군에 비해서 높아서 이 인구 감소 비율도 좀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늘어나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것은 13년 됐습니다. 네. 예, 지난 8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멸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소멸 위험이 가장 적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젊은 층의 유입이 계속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또 교육 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시책들이 집중적으로 해왔었는데 그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를 안심할 수가 없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포스코와 인구 협력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포스코가 우리 시에 들어온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저출산하고 인구 늘리는 문제 또 감소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치자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네. 이것이 상당히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잘 받들어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관양, 새로운 관양, 희망이 있는 관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연복 광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